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어제 오전으로 예정됐던 경남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해서 혹시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오후 4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 서서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 드루킹과 관련한 의혹, 어떤 의혹이 있더라도 모든 조사 다 받겠다, 특검 조사까지 수용하겠다, 야당은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정책 대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 오늘은 경남지사 민주당 후보로 어떤 일정 소화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지역주의의 극복, 그리고 건강한 경쟁이 있는 정치, 그리고 그 시대적 과제들이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실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거로 치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저에게도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 과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군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첫 일정이 이제 봉화마을 참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결국 그 어제 그 출마 강행이라는 것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나온 그 결과물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지지층의 결집,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봉화마을을 참배한 뒤에는 이제 창원, 지금 경남 도청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별도 기자 간담회를 또 갖고 거기에서 야당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 때 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논리인데요. 결국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쟁으로 규정을 하고 오늘도 이 프레임으로 계속 대응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경남 지역에 대한 공약 발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지역 현안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해달라, 이 메시지를 던진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그 중앙정치 차원의 본인이 논란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지역선거 프레임으로 또 전환하는 그런 것도 좀 같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행보로 보여집니다. 김경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방명록에 쓴 거 보니까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눈물도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 소회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어제도 사실은 뭐 그제 밤부터 사실은 그 김경수 의원의 경우에는 불출마 쪽으로 사실 기울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아침에 추미애 대표에게도 자신의 불출마 의사를 이미 통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 상황이 이른바 이제 당 회의를 거치고 특히 이제 친문 쪽에서 이제 좀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의혹이 제기돼 있는 이 상황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빛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달라 해가지고 사실 설득을 한 거고 그거를 김경수 의원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본인 한 명이 나서는 상황이 됐지만 또 이 본인의 이 문제로 후보 자격으로 이제는 무슨 선거와 진행 중에 어떤 수사를 받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출마도 검토해봤다가 결국 강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갖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어제 오후 4시 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드루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불출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함께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방금 발표드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도 좀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김경수 의원은 뭐 특검까지 포함해서 어떤 조사도 당당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자회견 때 한 얘기와 나중에 기자들에게 한 얘기에 좀 결이 달라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즉 민주당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특검 당당하게 받겠다. 이렇게 김경수 의원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그 점입니다. 이제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 자칫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불출마를 하게 되면은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나의 결백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특검 조사도 받아들이겠다 해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결정이라는 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에 어떤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민주당의 경우에 특검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다,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논리적으로만 둘이 놓고 본다 그러면 약간 좀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지점에서 이제 야당이 아니 당사자가 특검을 받겠다는데 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느냐 하는 공격의 하나의 소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조금 전에 주요 뉴스 때 보니까 미묘한 입장의 변화. 뭐 어제까지는 뭐 특검은 아니다, 검경이 철저히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요즘 세상이 검찰 경찰이 더 특검보다 무섭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에는 특검도 경우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받겠다는 것은 아닌데 예. 못 받겠다라는 말은 이제 살짝 이제 한 발 좀 밀어놓은 듯한 예, 그런 예.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이 어떤 그 전선을 갖고 나올 것인지 그야말로 모든 야당이 공동 대응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고립시켜 나가는 작전으로 갈지 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상황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거를 좀 더 본 뒤에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는데요. 김경수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 특검 조사도 수용하겠다는 발언 이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목소리 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일당의 유치한 소행을 정당화시켜 보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오늘 일에도 천막을 걷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맹세의 대통령 복심이라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마저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안 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특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청와대 앞으로 청와대 간 건가요? 청와대 앞에서 예. 이제 항의 피켓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제는 국회에서 이제 천막 농성을 예. 했고 어제는 서울경찰청 이제 수사 주체인 그 서울경찰청장을 만나서 이제 항의하는 그런 그 일정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특검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항의 피켓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특검에 대한 그 촉구 요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는 뭐 특검할 사안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해왔고 더 이상 뭐 청와대에서 밝힐 입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 특검과 관련해서 청와대 안에서는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그 여야가 합의할 문제지 청와대 자체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그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결정의 주체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좀 여당 쪽에서 상황을 봐서 판단할 문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던진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차원에서는 아직 받아들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 보호막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박문진 의원 말씀 듣다 보니까는 여권의 규류가 미묘하게 변화는 했다. 바뀌긴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특검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제는 특검 자체를 뭐 완전히 부인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부인하는 상황이죠. 네. 부인하는 상황인데 이른바 상황 이거에 대한 전개 자체가 지금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경찰 수사 자체도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원래 생물체인데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유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에 앞서서 이런 것들은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것이 좀 낫지
그냥 앞서서 먼저 이렇게 선제 대응한다 그래서 또 다른 변수에 나왔을 때 대응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은 좀 피해보겠다 하는 의도도 좀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연일 항의, 뭐 농성,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어제 수사의 주체인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자유한국당의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찾아가서 어떤 항의를 했는지 이 항의에 대해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어떤 답변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빨리 좀 앉으세요. 이제 더 이상. 자, 좀 주변에 좀 항의하시고 이게 경찰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수사를 했는지 김경수 의원을 비호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서울경찰청장으로서의 입장으로밖에 익혀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경험한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또 법과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처음에 접수하고 또 수사한 게 지난번 검찰에 송치한 그 기소 내용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확인된 사안은 두 사람 간의 문자가 오고 간 사실 내용이 있다. 그리고 청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나머지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다. 경장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이미 저기 김경수하고 청탁이 오갔다는 거 확인이 됐고 몇 번 만났다는 거 확인이 됐는데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번 사안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사안이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변명하는 게 지금 예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처음에 초기 단계에 계좌 추적도 안 했지. CCTV도 제대로 확보를 안 했지. 계좌 추적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계좌는 이제서 계좌 추적한다고 그러고. 이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계좌 추적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사실 검찰도 그렇고 그냥 늦장 조사 늦장 수사하다가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금 출처입니다. 뒷돈을 누가 댔는지 충분히 그 부분도 충분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총장님, 예. 그러면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제 저녁에 말이죠. SBS 8시 뉴스에서 SBS 기자들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서울경찰청에서 김경수 의원은 의례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답변 정도 간단한 메시지만 보냈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는데 알고 봤더니 김경수 의원이 직접 기사 URL, 인터넷 주소를 복사해서 드루킹한테 보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열 개다. 이런 내용이 어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SBS 8시 뉴스에서 이제 단독 보도한 건데 그것과 지금 그 오고 간 그 공방을 예. 묶어서 그 앞부분의 정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내용을 정리를 우선 해보자면은 이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16일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 때 뭐라 그랬냐면은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다. 예. 김경수 의원은 대부분 확인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의례성 인사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주고받은 32개 문자 중에서 14개를 김경수 의원이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의례적인 인사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됐듯이 14개 중 10개가 URL. 예.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인터넷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사 인터넷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 목록. 기사 파일 이런 건데 링크되는 기사인데 요거를 직접 김경수 의원이 보냈다. 요 부분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기존의 경찰 얘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 그 10개의 지금 그 URL 목록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화면입니다.
예.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금 출처 부분을 조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왔는데 요거는 그 드루킹이 운영했던 그 누름나무라든가 요런 그 출판사요? 출판사라든가 요런 것들의 연간 운영비 이게 11억 원 정도였는데 이것이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저기 제공한 것은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을 조사해 달라는 그런 차원의 항의였습니다. 예, URL 하면은 인터넷 화면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은 맨 위로 올라가시면은 맨 위에 HTTP하고 이렇게 // 돼 있고 예. 그리고 쭉 영어로 돼 있는 숫자도 있고 그 부분을 아마 URL이라고 하겠죠. 그걸 복사해서 예, 보냈다 뭐 이런 예, 예. 뜻인 것 같은데 오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 나온 게 그동안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그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 메시지 툴을 이용해서 주고받았다 서로 연락을 그런데 또 하나의 그 SNS 계정이 나왔다. 그게 시그널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경찰이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발표한 예.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URL이라든가 이건 다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셜 미디어였었는데 오늘 얘기한 거는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이 텔레그램 이외에도 시그널이라고 하는 별도 메신지로다가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이 됐다. 시점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였고 이 가운데 드루킹이 39차례, 김경수 의원이 16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오늘 그 경찰이 발표를 했고요. 이 시그널이라는 그 SNS는 메신저는 사실 저도 이름을 좀 생소했던. 예, 저는 뭐 예. 드라마 제목으로만은 기억하지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보안성이 강한 그 이른바 뭐 카톡, 예, 텔레그램 예. 같은 그 툴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뭐 굉장히 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생소한 예. 그런 데일 텐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스노든이라고 전에 그 미국 그 국가보안국의 그 이른바 감청 프로그램을 예, 예. 그 이제 폭로해가지고 러시아로 망명했던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보안성이 뛰어난 그런 그 메신저이고 나도 사용을 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름이 알려진 그런 그 메신저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최강의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는 메신저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기사 확인해 봤더니 지금 박문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또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2, 3일 서버에 저장된 2, 3일 정도의 그런 어떤 주고받은 내용들을 압수할 수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서버 자체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예, 없다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지우게 예, 예.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직접 예. 이야기하지 않는 한. 예. 예, 박문신 의원과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수 의원의 출마 선언, 드루킹과 관련한 의혹 새롭게 경찰이 밝힌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